안녕하세요. 청송가구의 송태양입니다. 저희 벌써 미드센츄리 모던 가구들도 네 번째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저희 프리치한센 에그체어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허먼밀러 임스체어들만 보여드리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손이 가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허먼밀러사의 디자인 체어 쪽의 걸 보여드렸다면 저희 두 번째에서 LCW, 세 번째에서 임스 쉘 체어, 암 체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임스 부부가 만들었던 회사가 처음에 임스 오피스였잖아요. 그리고 허먼밀러에서 뭐 조지 넬슨과 함께 협업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오피스 체어들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알미늄 그룹 체어라든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소프트 체어, 그리고 현대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에어론 체어 같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소프트 패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의자 형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거 그냥 회사에서 쓰는 의자 아니야?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계속 그런 오피스 체어들에 많은 영향을 줬었던 임스 부부의 의자입니다. 보시겠어요? 여기 뒤에 등 부분이 두 개의 패드가 있습니다. 세 개까지 올라와 있는 하이 소프트 패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임스 체어 원래 모양이고 등 부분에도 허리를 잡아주고 고정시켜준 스위치 있고 허먼밀러 마크 있고 회전도 되고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5개 오발 이렇게 있습니다. 앉으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허리도 잘 잡아줘서 그 오피스 체어라기보다는 굉장히 편안한 소파 같은 데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사실 저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 요거 의자 놓고 쓰진 못하는데 사무용 의자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900년대 중반대죠. 50년대, 6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오피스의 풍경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임스 부부의 작품들로 인해서 네, 사실 근데 임스 부부의 작품들은 지금에 와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하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했고 견고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곳 자체가 예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용적이고 대중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알미늄으로 된 소프트 체어, 소프트 패드 제품도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근데 익숙하게 아마 보셨던 거는 블랙 컬러일 거예요. 블랙 컬러가 가장 기본으로 많이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레이 컬러 제품은 굉장히 좀 레어하죠.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색은 아닌데 저희 창성 가구에서는 이 그레이 컬러 제가 이거 한 2년 전쯤에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구매했어요. 그래서 소장하고 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임스 체어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유럽 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엔 저희 이제 프리치한센 세븐 체어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첫 번째 구매했던 그 북유럽 가구가 세븐 체어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독일에서 구매했던 세븐 체어.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들어진 의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성광고의 송태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